자자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예, 일단 오늘 예, 여러분들 CK를 한다고 했죠. 예, 이제 학생들이 개차반 냈으니까 이제 교수들이 보여줘야 된다. 예, 교수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다, 저희가 교수들이 진다, 학생들이 뭐라 하는 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예, 펀딩 개수 보고 뭐 진짜 이제 징징거릴 수가 없어요. 저희 코치들은 예, 뭐 우리만 갈아줘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우리만 뭐 시간 내서 해야 되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 말하는 순간 이제 가불기 걸리는 거예요. 예, 진짜로 징징거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 오늘 9판 5선 재밌게 될까요? 예, 일단은 판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헬스 방송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여튼 예, 그래요. 예, 자 일단은 무친대 이제 법칙으로 너희들이 이제 못 보여준다, 못 보여줄 때마다 이거 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 교수들만 이제 뭐 진짜 죽어난다, 그 다음에 교수들은 낙수 없다, 그 다음에 교수들을 뭐 어떻게 챙겨야 되냐? 왜 우리는 안 챙기고 맨날 학생들만 챙겨야 되냐? 이렇게 얘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들도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 학생들이 낙수 효과 줄 수 있다. 교수들만 이제 가르쳐 주면은 예, 잘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낙수 효과 줄 수 있다. 시스템 만들 거예요. 예,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면 똑같이 당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다? 학생회장이 조경훈이죠. 조경훈한테 똑같이 당할게요. 예. 근데 이긴다? 뒤질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다. 오늘 지면 벌칙으로 30분 동안 학생들이 점호하는 거 코치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리 아웃! 우리도 적용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 뭐 대학대전이 아니니까, 예. 허허. 자, 일단은 지금 9시에 시작인데 빨리 엔트리를 짜야 돼요, 여러분들. 예. 지금 확정된 게, 지금 보면은, 사태홍덕. 그 다음에 전재민 미창기, 그 다음에 신상문 송병구, 그 다음에 김윤중 샤이니 이렇게거든요 여러분들. 전재민 민창기 맞냐라고 하시는데 막말로 민창기 전재민도 못 이기면 스타 접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아 진짜로 자 근데 다 태프전이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다 태프전이구나. 좀 약간 점프전이나 태저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혹시 윤중이 형 방송 켰나요? 9판 5선입니다 9판 5선. 예. 일단 이거는 확정낼게요. 예, 김경모 vs 이경민. 예, 김경호 vs 이경민을 확정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대전 때 이경민한테 개 처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모, 이경민 이거 확정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전 매치.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욱이 형이랑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명 남았죠. 두 명. 박성균이랑 김정우 남았죠, 여러분들.
아, 또 테프라고? 아니, 근데 내가 적으랑 할 사람이 없어. 병수? 병수랑 하라고? 아, 유진우 있네. 아니, 박성균 대 유진우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김지성 대 매정우. 아니, 근데, 매형을 계속 빡센 사람 붙이는데, 아니, 없어. 누구랑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없다. 킹티어가 없다. 없어. 아니, 그렇다고 유진우랑 쪄줘야 할순 없잖아. 아이, 잭티어잖아, 수철이는. 아니, 뭐야. 김윤중 방송 켰어요? 여러분들? 김윤중 방송 켰습니까? 아, 윤중이야, 디코 들어올 수 있나? 아, 게임 중이야? 아, 스폰 중이에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유리하다, 우리가 불리하다, 이것보다 어차피 저명이 저기 주장 맞고, 저명이랑 엔트리 같이 짜가지고 완전 항벨로 짜면 되니까. 인정? 형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엔트리 짤게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예. 디코 무친대로 오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 뭐야, 매형도 와봐. 무친대로. 아, 와치는 여러분들, 그, 철심 박아가지고 못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줘. 아, 아니다. 아니죠.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철심 박아가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와치방 가서 챙겨주세요. 오케이? 예. 저명! 봉준아! 아니요! 형, 그, 반대팀, 올스타팀 형이 주장 맡아줘. 알았어. 내가 할게. 아니 그러면은 엔트리를 좀 항벨로 좀 짜자. 우리만 유리하게 할수 없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지금 하는 목소리 보니까는 게임 중인 것 같네. 게임 끝나면 바로 짜자. 왜 와이? 아니 매여, 이거 엔트리 좀 짜자. 형도 게임 중이네. 둘다 게임 끝나면은 그 여기 말해줘. 오케이. 야, 김윤주. 왜? 나랑 떠,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너 나보다 잘하잖아. 오케이. 일단은 저기 끝나면 엔트리 완전 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뭐 펀딩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 승리수당 펀딩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안 받아와도 됩니다. 오케이? 메인 펀딩 동준이야, 2,000개, 세상 왜 저러냐? 이유. 받아야 되는데, 혹시, 8명 2,000개 해주실 분 없죠, 이거? 아, 이거 메인이 근데 내가, 이거 내가 사비 써야 되겠지? 아, 우리 중독이 형님! 아이고! 아, 우리 중독이 형님! 아, 2,220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었어? 메인 없었어?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한테, 예? 형님, 16,000개인데요? 2, 8에 16, 16,000개인데요, 형님?
16,000개 한 번에요, 이게? 와. 예? 아, 뭐라는 거야, 이씨. 아,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이를 우결이라도 한번 보여드리던가. 아니,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해래?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오케이. 우결권 하나 준다. 나 진짜 안 주는데, 오늘 좀 포스 있었어. 뭔가 좀 약간 회장님 느낌 났어. 진짜로. 어, 정말로다가. 형님, 진짜, 우결권 하나 줄게. 진짜 상대만 허락하면. 상대만 허락하면. 예. 상대만 허락하면요. 예. 게이드. 아, 강퇴 안 할게. 강퇴 안 할게. 아, 진짜 강퇴 안 할게. 말해봐. 강퇴 안 할게. 말해봐. 강퇴 블랙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말해, 말해, 빨리 말해. 시간 없어, 빨리 말해. 시간 없다. 아니 저기 회장님. 아 일단 뭐 문어는 보는데 문어리가 하겠어요? 예? 아니 형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문어리가? 예? 되겠냐고요. 아 진짜. 그러다 또 동굴 가요. 이미 동굴 들어가 있는데 또 동굴 간다니까? 예? 아 진짜. 물어는 볼게요. 예, 형님. 예. 내일 물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어는 볼게. 인정? 형님들. 근데 형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물어볼 사람 이지망도 생각해 놓으세요. 오케이? 예, 물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근데 아,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저면 끝났어? 여보세요? 저면. 어, 왔어 왔어. 형. 나 이해를 못했어. 아, 자, 잘 봐. 일단은 내가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나 본줄 방송 가야겠다. 일단 메인 펀딩 각자 2,000개 있어. 내 방에서 맞아. 나왔어.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각자 승리 수당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겼을 때 그냥 각자 개인 승리 수당 이해했나? 그렇지. 그건 어차피 각자 받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냥 각자 받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학생들이 개차반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준다 해서 이제 펀딩 받아오라고 했어, 협박으로. 맞아 맞아, 오케이. 들었어. 뭐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엔트리를 지금 짜야 되는데 항별로 짜야 돼. 우리만 너무 유리하면 안 되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엔트리를 지금 짜볼게. 봐봐. 일단 확정된 거. 홍덕 사태. 그 다음에 민창기 전재민. 5대5? 송병구 신상문. 이거는 잠깐만 신상문이 송병구랑 한대? 상문이 형이? 아니 일단은 적어놓은 거야. 일단 적어놓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이거 부등호가 그러면 병구님 유리. 그렇지 유리하지. 오케이. 샤이니 김윤중. 5대5? 지랄병을 자빠졌네. 진짜 최근 3대전들 샤이니가 지랄을 하고 잡아줬네. 샤이니가 앞서 진짜로. 아 진짜. 아 지랄을 해라 진짜. 그냥 별친놈이다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항상 파이브입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최근 밀리고 있어 진짜로. 아 일단 오케이. 아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자 이거 그 다음에 김경호 이경민. 이거는 김경모가 나 좀 좋은 거 같아. 아 지랄을 해라 씨발 진짜.
일하라 적당해라! 못해요? 너는 3년 전에 얘기하고서 왜 야 이 X발이야 그럼 내 의견 왜 물어봤어? 아니 알겠어 아 그냥 아니. 말해줘 의견 말해줘 오케이 아 내 아 형님도 잠깐만 이거 아니 의견 말해줘 의견 말해줘 적을게 미안해 어 의견 말해줘 어 의견 말해줘 오케이 자 일단 김경모 이경민 몇 대 몇? 김경모 이경민? 그냥 말하면 돼 김경모가 그래도 5.5에서 6 정도 되지. 왜냐면 김경모가 여러분들 그래도 알았다. 홍철한테 이겼잖아요. 알았다. 어 6-4 예. 오케이 봉준 전상욱. 5-5 지랄병. 아니 이거는. 상욱 형이 유리해? 아니 이거는 내가 더블 스코어인데? 네가 그렇게 잘해? 아니 내가 지고 있다고. 어, 아니 진짜? 새끼도 몰라 그냥. 아 모르네. 아 진짜. 잠깐만 봉준 대 전상욱만 모르겠어. 나머지는 다 알아. 아 그래? 오케이. 이건 그냥 반반으로 할게. 오케이. 박성균 유진우. 난 이건 반반 맞는 거 같은데 봉준 전상욱? 박성균 유진우. 박성균 유진우? 아니 솔직히 유진우도 안 꿀려. 이것도 괜찮아. 아 그래? 어. 그럼 4-6. 아, 유진우 잘해. 그러면 잘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니다 잠시만. 우리가 두 개 유리하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유리한 거를 짜면 돼. 그게 누구냐면 김정우 상대로. 아니 형님도 어차피 여기 위에 애들은 그냥 단판이라서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 불리한 애들도. 맞아. 존나게 차이만 안 나면 돼. 맞아. 형 김정우 상대로 지금 신청한 사람들 보여줄게. 아 보여줘봐. 일단 김지성. 괜찮은 카드네. 윤수철. 안 좋은 카드네. 김윤중. 사태. 오케이 사 김윤중 사태는 이미 했고. 이렇게네. 유승곤까지. 유승곤까지. 안 좋은 카드네. 김지성 갈게요. 지랄병을 해. 지독하게 하지 마라! 아,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우습기 싹 빼고 내가 무친대라고 생각하고, 아, 무친대 그런 거 말고, 이거 타대왕인 거 다 떠나서, 냉정하게 지금 무친대가 조금 좋아. 진짜 냉정하게. 진짜로. 조금 좋아. 진짜? 아주 조금. 근데 김지성이 들어오면 5-5 황벨이 된다. 아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좋아. 아 근데 그건 맞아. 왜냐면 성병구 신상문에서 조금 차이 저게 좀 차이 많이 나. 나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성병구 신상문은 솔직히 차이 많아. 성병구가 존나 잘해. 그거 맞잖아 형들. 맞아 이건 맞아. 호덕학교 5-5 민정기 선지는 5-5 맞아. 아니 이렇게 할게. 김정우 vs 김윤중. 어? 그게 맞아. 원래 그게 맞아. 오케이 가자. 나 안 뺀단 말이야. 안심하더라도 씨발. 아니 안 빼. 여기서 피하면 자존심 상해. 안 빼. 아니 그리고 봐봐. 박성균 vs 윤수철로 할게. 어? 그 다음에 샤이니 vs 유진우. 어때? 어? 그것도 괜찮다. 이거 어때 진짜? 이 새끼 대가리 좋은데? 이거 진짜 어때?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 이거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다 양쪽 한번 생각해봐. 진짜로. 이러면은 괜찮아. 윤수철이 박성균이 이길 수 있지. 서로 박성균도 윤수철 이길 수 있고 둘 다 5-5.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서로 안진맞걸? 맞아. 김정우, 김윤중. 김정우가 좀 유리한데 나 그냥 해볼게. 자존심. 오케이. 지성아 미안하다. 너 끼우고 싶은데 우리가 너랑 할 상대가 없다. 진짜 지성아 미안하다. 지성아 나랑 하고 싶으면 타이머신 타고 저걸로 와라. 지성아 진짜 미안하다. 몇 쳐줄게. 진짜 미안해. 지성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로. 자 그러면 아니 송병구 김지성 해라. 그 다음에 송병구 신상문 해라. 이거는 그건 것 같아. 그 뭐야 송병구 신상문 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송병구 김지성 하면 우리가 불리하고 이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김경모 이경민 샤이니 유진호. 약간 그렇게 되겠다. 봉준 전상욱이 전상욱이 더블이라고? 근데 그게 존나 신기하네. 근데 그거를 생각해야 돼.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나랑 상욱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이긴 한데 비방에서 했을 때 막 이렇게 좀 5대5 나오고 그랬어.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좀 반반 같아 저것도. 큰 거에서 한번 지긴 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 나 약호 안 하고 그냥 이건 솔직히 반반이야. 이건 반반해. 반반이야. 이건 반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불리하다 이거는 솔직히 개소리고 그냥 반반이야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딱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 뭘 해도 뭐 이기면 돼 형들. 어차피 단판이야. 맞아 단판이야. 왠지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단판이야. 이게 맞아. 이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메인 펀딩 2000개거든요? 예, 뭐 메인 펀딩 2000개고 그 다음에 구판 5선이고 진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초 그러면은 이제 엔트리를 내는 거야? 예, 그 윤중이 형이 이제 그 방송에서 말하면 뻐꾸기 오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예. 맵은 어떻게 할까? 맵을? 맵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시케이기 때문에 투포리 사다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첫 번째 경기는 지금 나중에 정할게요. 사다리 타가지고. 알겠어요. 오케이. 다 정해졌네. 오케이. 예, 그럼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상문이 형 맵 조라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문이 형이랑 병구님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게이머이기 때문에 막말로 누가 유리해 보이고 누가 불리해 보여도 게이머는 단판이라서 몰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왜냐면 여기서 상문이 형이 투혼 나온다? 그러면 상문이 형도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병구님이 여기서 이클립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병구님이 엄청 좋은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김지성은 왜 뺐냐고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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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알았다 알았다 신상문 김지성 사다리 탄다. 나 이 개새끼들 진짜 씨. 됐지? 진짜 알았다 알았다 좀 이제 끝 오케이? 이제 가볼 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야 그 뭐야 지성이는 진짜 미안하다. 이게 사다리 됐으면 난 무조건 했을 텐데 쏘리 자 그러면 일단 그 뭐야 저기 그거죠 여러분들 메인 펀딩 20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승리 수당은 알아서 예, 챙겨오는 걸로 그렇게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펀딩을 학생들이 받아와라. 학생들이 그래요. 예. 이제 메인 펀딩을 이제 학생들이 받아와라. 예. 학생들이 받아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학생들 디코 화면 키세요. 예. 다 되면은 학생회장이 저 불러주세요. 리밍이 넣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희 학교에서는 그거 없어요. 교수들 챙겨라 뭐 챙겨라 이 지랄 없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오늘 챙겨줬어요. 펀딩 개수 보고 일단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등한 입장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도 징징거린다? 지기 삩니다. 진짜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이겼다. 학생들이 징징거린다. 아, 지기삐입니다. 그냥 지기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졌다. 근데 교수들이 징징거린다.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예. 휴,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스타 카테고리로 바꿔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진짜 정말 죄송한데 여기 그 우리밍 그다음 뭐 목굴몬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뭐 경장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뭐 해라 저방 가서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오케이. 밥반장은 예. 돈을 어떻게 벌어요? 쟤네들 내 팬이야. 어? 쟤네들 내 팬이야 진짜로. 내 팬 아니야? 아니 내 팬이야. 아이고 예? 아 520세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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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빨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야 귀나 몇 개야? 아니 경훈아. 아니 경훈아. 네 총장님.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좀 약간 모이라고 하면 좀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빠딱빠딱하고 좀 이렇게 빠딱빠딱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딱빠딱 못하고 왜 이렇게 늦냐? 다 모였습니다 총장님.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전담 이제 코치들을 이제 임명을 해서 오늘 CK 네. 한다고 했죠. 오늘 이 CK 이 취지가 뭡니까? 한 명 손 들고 말해보세요. 아야! 예. 스승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스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들한테 감사함을 느낍니까?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느낍니다. 일단 이 감사하다는 이제 이 와꾸 상태가 왜 이러죠? 일단은 감사하다라는 걸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반장님.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감사한 지금 모습입니까? 과자 처먹으면서? 그 은혜를 더불어서 과자도 시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아~ 와, 와~, 와~, 와~ 대박. 네. 미쳤다. 맞네, 맞네. 진짜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 반장님은 이제 그 제자가 왜 아 나의 제자가 왜 박 반장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친데 예, 예 스승으로서 예 박 반장님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주사가 아니고. 예. 자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생각하는지. 자 조경훈 전담 누굽니까? 아가리. 조경훈 씨 전담 누굽니까? 샤이니 쌤입니다. 샤이니 전담. 몇 개 받으셨나요? 총 2만 5천 개 받았습니다. 아~ 와~ 2만 5천 개요? 네, 2만 5천 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기면 샤이니한테 2만 5천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묻혔다. 묻혔다. 묻혔다! 와, 그럼 샤이니가 이기면 2만 5천 개를 받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면이죠. 예. 샤이니만 맞습니다. 이겨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돼요. 네, 팀이 이겨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샤이니랑 동시전담 누굽니까? 지수 학생입니다. 예, 지수 누나씨? 네. 몇 개입니까? 저는 낭낭하게 2만 7천 개입니다. 아! 와! 와! 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이니가 우리 팀이 이기면 5만 2천 개요? 와, 맞습니다. 와. 사비 쓴 거 아니죠? 사비 1도 안 넣었습니다. 사비 아니죠? 야, 이게 바로 아니에요, 이게 바로 스승의 날 CK입니다. 와. 예. 네. 이거 매년 스승의 날 때 할 거예요. 아니? 와. 여러분들이 대학대전 나가지고 경기를 개참한 났다 다음날 바로 이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리고 다음
박성균, 박성균 전담 누굽니까? 별비 목골문입니다. 자, 별, 뭐, 자 일단 그 제가, 제가 같이 이제 방송을 건데? 이제 한지 좀 됐는데 예. 예, 노출하는 거 처음 보네요. 네, 처음 했습니다. 자, 어, 그래요. 네. 자, 몇 개 받으셨습니까? 4만 천 개 받았습니다. 예! 예! 와, 대박. 와. 예? 야, 성규님. 와, 와, 묻혔네? 야, 잠깐만요. 와. 예, 그 다음에 성균이 제자. 목골모니요. 목골모니, 몇 개입니까? 34,500개. 예! 와. 와. 아니, 33,000개? 34,500개요. 아니, 그럼 얘 몇 개야? 어, 계산 좀. 75,000. 아가리 해라! 네. 잠시만요. 와, 와. 75,500개? 와. 와. 7만, 와, 미쳤다. 와, 씨. 와,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테란 있습니까? 땅이요, 땅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경장 씨는 누구 전담이죠? 반디쌤입니다. 민, 빡창기요? 네네네. 자, 민창기. 잠시만요. 땅이, 네. 자, 민창기 전담. 경장이 저요. 몇 개입니까? 네. 5만 개 받았습니다. 예! 와. 어, 1당 100 하셨네요? 네. 와. 아니, 민창기 5만 개. 오케이. 야, 1당 역캠은 다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당신이 역캠이에요? 아니요. 캠비입니다. 예. 와, 오케이. 자, 그러면 저그라인으로 가볼게요. 저그. 김정우 전담. 뼈다귀련 몇 개입니까? 51,600개입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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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렸다, 지렸다. 와! 이거 사람들은 와 맞아? 뭐 받고 싶었는데. 와! 척척하지 마라 지기 삐기 전에. 네. 야, 김경모 제자 누굽니까? 카일이요. 아 카일이 텐지 카일이 몇 개? 43,000개요. 와, 와, 야, 와, 와 얼굴부터 오늘 존나 이쁘네. 아, 그럼 많이 들었어요 언니. 야, 씨, 묻혔네. 어, 자, 텐지. 22,200개. 어, 아, 잠깐만. 오, 김종모 오늘 배 터지겠는데? 22,000 뭐? 홍진호게요. 이 다섯 개요. 다 빼라. 아, 오케이. 좋네. 깔끔하게. 오케이. 야. 22,200. 그러면 65,200 이거야? 김종모? 와. 와. 미쳤네. 오케이. 다음. 저그라인 없죠? 네. 자, 토스. 홍덕. 전담 누구예요? 듀주입니다. 누구? 듀주요. 박듀주랑. 듀 언니랑 점니입니다. 어, 박듀주. 45,000개입니다. 어허! 와. 와. 아니 너 사비 썼지? 아닙니다. 펀딩 받았습니다. 와. 와, 듀주 민심. 아니 와. 눈물로 호소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듀주 8시에 켰거든요? 어허. 와, 와. 40분 눈물의 펀딩? 와, 묻혔네. 어. 자, 다음 점니. 저 총 31,500개입니다. 어? 31,500개? 네. 와, 3만 개 와, 잠시만. 그럼 얘 몇 개야? 아니, 홍덕이 뭔데? 7만 5천 개. 아니 76,500개? 아니 홍덕이가 1등인데? 와. 와. 자, 다음 토스.
병구님 전담 누굽니까? 유복실 기다입니다. 유복실 네. 몇 개입니까? 35,000개입니다. 와 35,000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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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묻혔네. 오케이. 자 기나는. 기나 3만 개입니다. 아니 뭐 어디서 와. 끌어오는 거야? 아 진짜 많다. 어 뭐 도대체 어디서 끌어오는 와, 거야? 진짜 와 다들 와. 난리. 와. 더 받고 싶었는데. 어 뭐야 이게? 맞아? 이거 다 허위가 허위 별풍선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별풍선이야? 네 진짜. 네. 아니 사비 쓴 사람 한 명도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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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빚낸 거 아니지? 네. 네, 네 아닙니다. 자 다음 김봉준 전담. 네. 그 까자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박반장입니다. 네. 박반장. 자, 제 제자 네. 박반장. 예. 몇 개? 7만 6천 개 받았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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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역시 역시 박반장. 화이팅입니다, 총장님. 어. 와. 아, 코끼리년. 네. 넌 여기 왜 있냐 근데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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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다. 왜 어때? 몇 갠데? 10만 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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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개라고? 아 예 맞아요. 와. 아니 나 17만 6 이기면 17. 와.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니 그러면 이게 총 펀딩이 잠시만요. 이거 떡참별보다 우리 아닙니까? 잠시만. 무엇을? 아니 이거 맞아? 나 이거 이거는 처음 계산해 보네. 와. 아니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몇 개야? 몇 개인지 말씀드릴까요? 어. 61만 1822개입니다. 와, 61만 개? 와, 대박. 60 뭐라고? 61만 1822개입니다. 와. 무천배 아닙니까? 무천배? 와, 잠깐만. 이거 잠깐. 61만.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 뭐야? 됐다. 와, 아, 진짜 이겨주세요. 진짜 이겨주세요. 네, 진짜 이겨주세요. 진짜 이겨주세요. 진짜 이겨주세요. 진짜 분발했는데? 아, 잠시만. 아니 코치들 다 들어와봐. 아니 잠깐만. 언니야. 아니 코치들 다 들어와봐.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화장실 좀요. 아니. 저희 과몰입해서 업적어 봐도 되나요? 당연하지. 가능한가요? 학생들끼리 따로 봐. 학생들끼리. 네, 저희 학생들끼리. 네, 아, 그리고 오늘 학생들끼리 뭐 피셜 날라오는 거 하나도 네. 안 낼게. 왜냐면 너희들이 걸어준 거야. 너희들이 걸어준 거야. 학생회장이 대표로 옷 봐야겠다. 학생회장이 대표로 옷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진다. 네. 학생회장을 필두로 너희가 오늘 점호 실시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아니 코치님들. 예. 아니 이거는 지면은 욕 먹는 거 이건 맞잖아요. 6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샷. 아가 죽어야죠 지면. 네. 아니 이거는 맞잖아요. 예. 아 그리고 그 상대방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10분만 좀 주시면 9시 10분에 바로 경기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거 뭐 그 뭐냐 버스 방지 뭐 이런 거 없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없죠. 팀은 이겨도 선수가 지면 못 받는다 이런 거 없죠.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는 되죠. 우리는 하나인데요.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팀의 승리가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팀이에요, 팀. 프로리그입니다, 그렇죠. 프로. 예? 예. 프로리그입니다. 진짜 버스 탄다 마인드 있으면 그냥 지기 팹니다 그냥 진짜로.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민창기라 생각을 해요. 예. 민창규 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진짜 농담 안 하고 이니야
예 형님. 아니 오늘 저기 그 뭐야 네가 이겼는데 만약에 우리 팀에서 지는 사람 나와가지고 지면은 뭐 가까운 데로 다 찾아간다며. 가까운 데 부분부터 정리하려고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그치? 어. 아 이거는 6천만 원이다 이니야. 예 형님 정리했다 이거는. 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 당연하죠 이겨야죠 이거는. 아니 이거 6천만 아니 이니야 이런 펀딩 맞나? 아 볼지도 못했죠 저는. 아 61만 개라 61만 개 빵이라니까 61만 개 빵?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 아니 61만 개 빵이라고. CK 역사상 6천만 원 빵 처음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봐 이거는. 아니 내가 그 롤에서부터 CK 들고 하는데 이건 처음 본다니까. 62만 개 빵이라고. 미쳤다 미쳤어. 아니 내가 제일 컸었던 게 그때 지코 형님이랑 한번 했었을 때 그때가 몇 개였죠 여러분들? 지코 형님? 지코 형님 그때 몇 개였죠 형님들?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코 형님 때가 65만 개 빵이야. 그 슈퍼 CK 그때 멤버가 뭐 철구 형, 뭐 김성태, 뭐 스트 형, 뭐, 뭐 지코 형 뭐 다 나왔었어. 와. 그때 지코 형이 입장하려면 만 개씩 입장료 들고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거든. 와. 진짜 크다. 미쳤다. 입장료가 만 개. 아 85만 개야? 근데 해수율 20%예요? 미친 새끼. 네? 자 일단은 이거 잡아냅니다. 이거 오늘 62만 개 해수율. 네. 자 일단 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치들 지면 진짜 각오하세요. 학생들한테 각오하세요. 예? 저도 똑같은 지금 코치 입장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러면 하. 자 일단은 6시 10분에 이제 시작할 거고 상대방 팀은 이제 메인 펀딩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펀딩. 아니 이거 메인 펀딩까지 합치면 거의 62만 개네. 와. 와. 네, 62만 개 넘었죠. 야 6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아 혹시 그 가능하다면은 옵저버 한 자리만 그 와코치님하고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맞다 맞다 예 아 오늘 걸어주셨지 아 맞다 와코치님이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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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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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주면서 봐도 되나? 아니 그러면 박 반장이 대표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봐. 어차피 건 사람들이잖아. 아니 저는 와코치랑 몰라 그랬어요. 와코치는 참여 안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두 개 하고 저기 하나 하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형이 그 메이저 프로리그 많이 했으니까 친추 다 해가지고 다 챙겨와줘.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재방송 도망하시고 오늘 꼭 이깁시다. 파이팅! 그 메모장에 종이놀이 한 거예요. 아니 정경모 씨. 예. 진짜 보여줘요. 당신. 단 한 번도 무친대 와서 이기는 거 못 봤어. 아 진짜로. 아 억가가 아니라. 아 단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오늘 그 이기는 모습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니까 맞잖아. 아니 매형은 이겼어. 그때 현재 이겼잖아. 당신은 교수 최초로 3아웃제 도에 밖에 오늘 지면. 예?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어 아 당신을 네. 최초로 오늘 지면 진짜 지기 핍니다 그냥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네. 9시 10분에 뵙시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저희는 해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설자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예 해설자분들이랑 오늘 야무지게 또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62만 개 걸어주신 만큼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와 64만 개지. 와. 와 62. 아, 어서 오십시오. 야. 아이고. 아, 아이 재영 님 어서 오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재영 님. 아, 좀 꺼져라. 아이. 다른 말 안 들어. 너 그냥 그거 아니야. 아, 나와 열로 꺼져. 아이. 아, 이거야? 어. 아, 재영 님. 아. 야, 아이 재영 님. 예.
오늘 64만 개가 돌렸어요. 아 진짜요? 저 선수로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자라. 아 64만 개라고? 진짜 64만 개. 허위 발품 없이. 아 진짜로? 그러니까 구단 몇 개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우리 대학교만 좀 그 문화를 좀 바꿨어요. 어제 이제 개차반 경기를 했거든요. 아마데랑. 맞습니다. 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봐? 그럼 개판이지 그냥. 아니 지금 아 맞잖아. 개판 5분 전이지 뭘. 심각하더라고요. 좀 심각하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눈치가 없다. 예.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이 계속 시부해 봤자 입만 아픕니다. 맞지. 눈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아 니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준다. 교수들이 보여줄게. 아. 그리고 오늘 교수들이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골도 뱉기 싫다. 풍선 가져와라. 펀딩 받아와라. 아, 펀딩 바로 펀딩 받아와라. 이거 진짜 스승의 은혜 시켜야 하겠다. 펀딩 근데 받아와라. 뚜껑 오늘 뚜껑 여는 거 아닙니까? 교수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욕 쳐먹어야죠. 아, 그치. 맞지. 학생들한테 욕 쳐먹어야죠, 이거는. 학생들이 그래서 오늘 지면 한 시간 점호합니다. 네. 아, 맞지. 뭘 지려? 그렇기 때문에. 63만 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자 이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왔어요. 와. 네, 각자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아니. 네. 와.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평생 혼자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니, 진작부터 좀 만들어내가지고 와야지. 아니,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들 챙기면 얼마나 좋아. 아니, 이렇게 꼭 뭘 명시를 해야지 꼭 가져오라고.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교수들도 이제 징징거리지 마라. 아니, 왜냐면 64만 개, 이거 먹으면 저희들도 낙수효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좋은 문화예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무친대에서 이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니, 괜찮나요? 전 대놓고 총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저 대놓고 카피 할게요.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문화. 교수들도 먹고 살아야 돼. 맞아요. 예, 아 그래가지고 교수들로 이제 해가지고 올스타로. 왜냐면 이건 그냥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부라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대학교랑 이제 만약에 교수 맞는 사람들 많은 대학교랑 해가지고 하면 펀딩 받아오라고 하면 애들 펀딩 받아오라고. 그런 거 좋은 거 같네 보니까. 네, 그거 대학 대주도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저희 대학은 솔직히 이거.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서윤이가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려고. 방식이 잘못됐네. 이게 맞네. 예,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등록금 CK죠. 아,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일단 64만 개 빵이 걸렸고 9시 10분에 하는데 일단 냉정하게 일단 밸런스를 좀 이제 두 분이서 두 분이서 말고 당신은 보지 마시고요. 아, 저도 프로입니다. 맞네. 맞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멤버가 이렇거든요. 네, 홍덕 사태 이거 몇 대 몇 보십니까 두 분 다? 홍덕 사태는 저는 사태가 살짝 유리한 것 같아요. 살짝 양률이 있죠. 맵은 혹시 막 투볼이 사다리입니다. 아 투볼이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자 투혼 나면 사태 못 이겨요. 사태에서 투혼 괴물이에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제가 저 무리들이랑 같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태가 홍덕이한테 안진맙니다. 아 맞아요. 남태에서 사태가 좀 세 보이죠. 좀 안진맙니다. 근데 홍덕도 안진마예요. 예. 네. 둘 다 안진마예요. 둘 다 안진마. 그래서 이거는 뭐 5.5 대 4.5인데 그냥 5대5죠? 5대5 5대5 네. 상관까지 치면 와 이거는 전쟁이요? 병신 매치인데 아니 누가 더 병신인가 코미디 게임이네요 아니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거는 솔직히 누가 이겨도 박수 받진 못할 거예요 누가 더 재밌게 게임하느냐 창기는 자존심도 없나요 근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네. 우리 단톡에서 전재민 붙인다고 하니까 우리 코치들이 다 불리하다 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또 창기랑 최근까지 코빅 멤버잖아요 요즘에 조금 올라왔어요 포미 예. 얘가 이제 요즘에 좀 게임량을 좀 늘리면서 요즘에 조금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몇 대 몇? 반반이요 아 여기 아 올라와서? 올라와서 반반이에요 올라와서? 사람 아니요 아 네. 반반 재형님도 반반으로 보십니까? 저는 창기가 조금 유리해 보여요. 아, 창기는 조금 유리. 조금 유리해 보여요. 오케이. 송병구 대신 상문.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름값 보면 진짜 최고 빅매치긴 한데
현역 때도 그렇고 상문이가 토스는 원래 좀 약해요. 아, 약하죠. 근데 병구 형 상대로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병구 형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한 6대 4. 6대 4. 예, 6대 4에 진짜 많이 보면 6.5, 3.5까지. 6.5, 3.5까지. 예, 병구 형이 좀 좋다. 저도 6대 4로. 6대 4. 그러면 샤이니 대 유진우는? 모르겠는데요. 아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잘 몰라요, 이쪽은. 아니, 근데 샤이니 님이 예. 잘하긴 하는데 유진우 씨도 깨달아 이것도 그냥 5대5 같은데. 아, 5대5입니까? 네, 5대5 근데 여러분들 이거 노양심이다. 묻힌 데에서 노양심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다리를 어떻게 됐냐면 송병구 신상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송병구 김지성도 했는데 사다리 타 가지고 송병구 신상문이 걸린 거예요. 아. 네, 송병구 김 아 그 김지성도 있었어요. 아,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프로 게이머들끼리는 요 정도 6대 4 이거는 무조건 자기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 게이머끼리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김경모 이경민. 와, 이건 뭐고? 이거 아, 근데 이거 저는 이것도 어렵네. 근데. 아, 이거 진짜 나, 어렵네. 나, 나도 어렵다. 나 이거 어렵네. 깨모가 깨모가 네. 워낙 이게 커가지고 맞아 맞아. 깨모 형이 진짜 약간 주사일까요? 야, 말도 안 되는 거 질때 있어가지고 잘 모르야. 근데 경민이도 무난하게 가면 힘싸움 진짜 잘하긴 하는데 얘도 알겠지만 그냥 째다가 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애매한데 그쵸, 이거는. 이것도. 아, 이거는 누가 아니,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경민님이 양유리? 아, 경민이가 양유리? 오히려 이거 약간 깨모 잡혀보면은. 이거 그냥 오늘 잠 많이 잔 사람이야.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얘네는 뭐 실력의 문제 아니야. 컨디션 문제. 컨디션 매치. 아, 컨디션. 컨디션. 오케이, 컨디션 컨디션. 네. 봉주 전상욱. 아, 이거 진짜 냉정하게 평가. 냉정하게 평가. 상욱이 형 또 최근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저 김봉준 봅니다. 왜요? 아니, 너 좀 올라왔어. 아, 제가 본 김봉준 역대급 폼이에요, 지금. 아, 진짜로. 아, 진짜. 예? 아, 현역 때보다 지금 훨씬 잘해. 아니, 그리고 아, 아까 전에 잘해. 아까 전에 미리 일찍 와가지고 저 비방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 봤죠? 봤는데, 오, 네. 아니, 뭐냐. 저 짜포랑 연습하더라고. 근데 짜포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못한, 얘 1800이야. 짜포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숨을 못 쉬고 그냥 두들겨대더라고. 좀 올라오긴 했어. 저는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뭐냐 최근 폼도 자신 있잖아. 네, 예, 저 예. 봉준이 조금 좋다고. 아, 조금 좋다. 예. 아니 또 재영님은 예. 하여튼 상욱이 형 잘하는데. 그럼 이거는 나뉘었다. 아, 왜냐면 상욱이 형이 그 좀 단단하게 하는 원래 맞아, 맞아, 맞아. 한 번만 하긴 하는데. 맞아, 맞아. 잘 해서. 야, 그러면 이거 5대 5로 하면 되겠다. 5대 5. 야, 박성균 유수철. 성균이 와 여기까지 떨어졌다. 전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극사는 매프 멤버 아니었나? 전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맞나? 여기 수철이. 근데 수철이가 또 그리고 요즘에 좀 잘 하더만. 아니, 우리 학교인데. 성균이가 좀 옛날 사람 아닙니까? 아, 그쵸. 털보가 은근히 좀 트렌디해요. 아, 맞아. 와요. 그 트렌디해. 맞아. 개념이 엄청 트렌디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수철이를 좀 더 좀 높게. 학수 형은? 아 근데 일단 독사가 네. 일단 뭐냐 네가 봤을 땐 독사 좀 올라왔나 아니면 아니 제가 비방으로 연습캠 해봤거든요. 일단 뭐 저기 그 뭐 민창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짜포 이런 애들은 뭐 절대 아니고 클라스가 달라. 다른데 샤이니급도 오는 아니야. 그러면 저 수철이 조금 나. 수철이 내가 게임을 많이 해봤으니까. 수철이. 그러니까 샤이니급은 또 아니야. 그 급은 또 아니야. 그러면 수철이 봅니다. 저도 수철이. 아, 진짜로.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 게이머들 간에는 최근에 그래도 게임량이 누가 더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최근에 패스니까 누가 더 좋은. 아 근데 최근에 택신 면허제 이겼대요. 그러면 박성균. 아유, 좀 잘 몰랐네, 잘 몰랐네, 우리. 예, 그럼 말이 달라지네. 아, 오케이, 그럼 6대 4로 볼까요?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우, 김윤중. 이거는 냉정하게 김윤중이, 아, 김정우잖아요. 예. 네, 맞잖아요. 아, 근데, 정우도 근데 약간 얘가 이제, 아시겠지만, 얘도 한 번씩 삐끗할 때가 있어. 약간 브레이크 걸리면. 그리고 돈 걸린 정중이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 진짜. 예, 진짜. 예, 진짜. 얘 눈 돌아간다니까, 그렇지. 돈 걸리면은. 진짜 그래요? 잘해줘요. 한 1.5배, 2배까지는 아니라도 1.5배는 잘해줘요. 돈 걸리면.
진짜 잘해줘. 농담 아니고. 이 정도 판이면 네. 사실상 티어 하나 올라간다. 맞아. 김은 아, 진짜 티어 올라가 진짜. 만약에 자기가 킹 티어면 이 정도 판이면 얘는 가티어 되는 거. 진짜 올라가 진짜. 어 진짜로.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평소 숙본 판을 달라요 이런 거 알죠? 아 진짜로 달라? 진짜 달라. 아 완전 달라? 야, 오케이 오케이. 예 일단 이거는 뭐 6대 4로 볼까요? 네, 뭐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가 유리하네. 근데 이 정도 밸런스면 솔직히 말하면 프로게이머들 다 하는 게이머들은 네, 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여캠들은 이거 찡찡대도 안 하잖아. 아니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존나 짜증나. 티어 나눠주는 세상이 어딨냐. 야 티어도 나눠주고 조금만 분리하면 안 해요. 아, 게이머들끼리는 여러분들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유리해도 이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김경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때 다 유리해가지고 이제 박수범 이경민 다 잡았거든요 대학 때죠. 우리가 유리로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분리를 줬지. 뭔 말인지 알지? 애들이 잘 알지 알지 알지. 근데 씨발 다 지는 거야. 와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아니 교수전이 조금 좀 안 좋죠. 좀 약간 아니 교수전 네. 저희 대학 때전 교수전 네. 저 빼고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습니다. 아 근데 봉준님 다 이기던데요. 네 저는 3승 1패. 아 진짜? 아 다 이겨? 진짜로 무슨 일이고?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게 맵한 거? 아니요 맵보다 첫 번째. 아 어차피 진초예요 진초예요 진초예요. 진초? 예예예. 예, 예. 아 매형은 여러분들 스크립입니다.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자 송경구, 홍덕, 김정우. 김경모, 봉준, 그 다음에 박성규, 샤이니. 근데 이게 그 뭐지 이번 대학대전에서도 그 데이터 뽑은 걸 봤는데 1세트 이긴 팀이 거의 맞아, 다 맞아. 이겼어. 아 그치 그치. 아니, 거의 다 이겼어. 거의 다 이겼어. 아, 거의 다 이겼어. 아 막말로 앞에서 김봉준이 막 해갖고 경기 말아먹는다. 2세트 게임하기가 싫어요. 아니 딱 말씀드릴게요. 민창기가. 민창기? 아, 민창기가 아, 진짜 존나 떨어지거든요. 어. 전재민한테 지면은 진짜 이거 진짜 없지. 자 가겠습니다. 자 1경기입니다 1경기. 당이에요 당. 갑니다. 와와 재밌겠다. 와 씨.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1경기 김정은의 김윤중이야? 야 이거 재밌지. 야 이거는 와 이거 맵 바로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는데? 네 투포리. 네, 투포리. 이제 애들한테 보여준다. 아, 뭐라고? 네 애들한테 보여준다 이거라서. 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적으시니까 네, 네.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폴리 나오는 게 가장 좋고. 그죠 그죠. 아 근데 네. 투혼만 안 나오면은 괜찮아요 저 방에서. 예? 투혼 왜요? 아 투혼 그래 투수 괜찮잖아. 어 맞아? 네 나이가? 그러니까 기분이 투혼은 조금 빡센 느낌인데. 이클립스도 그러니까 약간 딱 이런 느낌이죠. 투온 토스가 살짝 좋고 폴리 저그가 좋고 이클 토스가 좋고 토스가 근데 그냥 하면 한다고 아닌데 이클도. 아니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투온 토스가 좋고 폴리 저그가 좋고 이클립스 반반. 어 이클립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잠깐만, 와 반반이다 이거 반반이다 진짜. 이거 제가 그리고 아 근데 잠깐만. 예예 예,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클립스 걸린 건 저는 점중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어아 맞아. 점중이가 약간 얘기를 잘해서 공굴리면서 간단 싸움으로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 아 맞네 맞네 맞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점중이가 토스 중에 후반 운영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하는 진짜 선수거든요. 그게 투포지 개념. 한 5년 전부터 했던 거 맞아. 하면서 공굴리면서 단단하게 갖다 싸면 리버스 수비하면서 와 이거 1경기부터 재밌겠네. 점중이 한호질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형이 방 만들어주시면 아 매형이나 친추 돼있어? 난 아 잠 아니 왜냐면 만날 수가 왜? 없지 않아? 아 랜드크 했다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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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야, 근데 진짜 큰 해역이었어. 아니, 64만 개 역대급이야. 진짜로. 아, 이거 교수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와. 아, 근데 이거 네. 고생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주는 거야. 근데 이거 못 먹는다?
둘 다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아니 맞잖아. 오늘 야자 타임 야자 타임하고 점호해야지. 아 야자 타임 뭐야? 그냥 학생들한테 빠따 맞아야지. 아니 맞잖아. 어. 맨날 구수한테는 게임 뭐 같이 한. 아 그러니까 학생한테 게임 뭐 같이 한다고 해. 아, 맞아. 그래. 어. 아 이거는 어 그거지. 진짜 복수심에 불타지 않을까 학생들도 쌓인 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쩌란 마인드야 나는. 이해. 솔직히 맞아. 저도 지금 방송이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니 좀 좆발려도 돼요. 어, 아니 니네 때문에 병신 된 거라니까. 아니 대학 때문에 씨발 우리 게임 하려고 만들었나. 아니 지네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맞죠. 친대 분들이 아래로 파란색으로. 아 무친대 파란색으로 가. 무친대 파란색으로. 오케이. 무친대 파란색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뭐냐 세팅하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저랑 이제 그 뭐냐 재혁이 형이랑 밖에서 이제 오프닝하고 얘기를 해놨을까? 한 40분 동안 이 씨발 끊이질 않아. 아 진짜로 서로 그동안의 약간 서름과 아니 어 성격이 나빠지는 거 같아. 아 진짜로. 예 네, 맞아. 아 나도 아 진짜로. 어, 나 어제 진짜 와 내가 와 이렇게까지 미친놈이 됐나라고 느꼈다니까. 아 저도 한 번씩 제가 생각 김윤중 11만 개 와 와 11만 나 씨발 경기한다니까 왜 해설하라 해가지고. 아니 아니 당신이 누구랑 안창기 밸런스. 아이 내가 우리가 절대 안 봤지 미쳤냐. 민창기 권혁진한테 지는데 나 미쳤냐 진짜. 아이가 키만한 소리하고 앉아있어. 권혁진한테 지는데 명경기 찍었어요. 아니 명경기인 척하는 거 그거 봤어요.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나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와 둘 다 연병을 떨고 있네.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 진짜로. 나는 친구 아니었으면 패서. 아니 왜냐면 씨발 우리 그거잖아. 나 친구 아니었으면 패서. 민창기가 학수 이긴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예, 아 근데 창기 요즘에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치 약간 반반을 본 겁니다. 요즘에 올라왔어. 예. 보세요. 예.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민창기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야 되는 게 폼이 올라와서 전재민이랑 반반이래. 이거는 스타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어? 아니 아마추어랑 반반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 현역 때 이제 김봉준, 김학수, 민창기랑 이제 그 겸상도 못했어요. 그치. 아 겸상 못했어요 우리는. 예, 창기 밥 먹으면 우리가 접시 닦아야 되는데. 그리고 재혁이만도 겸상 못했지 진짜로. 재혁이 형은 뭐 그때 이제 뭐냐 그거였잖아. 그 뭐 형 그 태백 이상 말고. 아니 도태경이야. 도태경이야. 아니다 형. 난 지금 너무 행복해. 겸상이라. 아니 도태경명. 도태경명 아이가. 밥좀 같이 먹었어야 돼. 아니 진짜 완전 말이 안 되잖아 진짜로. 야 일단 그 김윤중만 들어오면 됩니다. 예 김윤중만 들어오시면 되고요.